넘넘넘 뭐든지 해결까 궁금한 건 물어봐 답답할 땐 찾아와 훈이에게 물어봐 진이가 알려줄게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까 궁금해 알려줘 뭐든지 해결까 새로운 코너 마이스쿨 다이어리 친구들 안녕 훈이와 함께하는 첫 수요일 오 훈이야 수요일 뭐 보여줄 장기 없어?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수수하게 훈이의 멋진 연기 보여드릴게요 오 연기 기대되는데 음악 주세요 눈을 마주쳐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나요? 오. 그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심장이 빨리 뛰지도 않는 건가요? 우와. 저랑 같이 있는데도요? 우와. 이거 참 섭섭한데요? 와. 오글거려 뭐 오글? 아니 이거 참 섭섭한데요? 우와. 자 그럼 친구들 훈이의 더 멋진 연기들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친구들 오늘은 새로운 코너가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 생활에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고민을 엮어 만든 마이스쿨 다이어리 그럼 오늘의 출석 체크 시작해 볼까요? 나와라 야 우리 주원쌍 친구가 오늘도 출석 체크 오늘도 출석 체크 고마워요 와 오늘 은재 은우 친구 훈이 형 안녕하세요 저도 반가워요 그리고 김솔솔 친구는 오늘도 뭐든지 결단 보러 왔어요 와 우리 솔솔 친구 정말 고마워요 와 훈이 오빠 팬님도 기다렸어요 뭐든지 해결단 저도 팬들 여러분 기다렸어요 와 훈이는 벌써 팬이 생겼네요 와 오늘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뭐든지 해결단에 놀러와 줬는데요 역시 의리 짠 그럼 이 중에서 두 명의 친구에게 선물을 줘야겠죠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저를 보고 저의 팬이었던 한 분에게 선물 훈이 오빠 팬 팬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선물일까요? 와우 우드 스피커 만들기 세트를 드릴게요 축하해요 그러면 다음은 진이가 뽑았습니다 벌써 뽑았어요 진이는 솔솔 친구에게 와우 컬러링 놀이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매일매일 출석 체크만 해도 선물이 팡팡 쏟아지니까요 휴대폰에 뭐든지 해결단 앱을 깔고 회원가입 해주신 다음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코너들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퀴즈도 많이 선물은 더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기로 약속 그럼 우리는 강철 소방대 바이오 로봇 보고 다시 만나요 이따 만나 속에 사는 스쿠이 요정 지금부터 모해 학교 친구들을 소개할게 먼저 지니 영리하고 이성적인 똑쟁이 지니 겉으론 쿨해 보여도 알고 보면 소심한 면도 있지 다음은 훈이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뭐든 잘하는 훈이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허당 허당 이런 허당이 없어 지내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다음은 우리 반 반장 조반장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조반장 분위기 메이커의 리더십은 100점이지만 눈치는 0점이란 소문이 있어 다음은 써니 발랄하고 귀여운 우리의 친구 써니 큰 목소리로 상대방의 혼을 쏙 빼놓는 씩씩한 친구지만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은 속 깊은 친구지 앞으로 우리 네 명의 친구들이 만든 학교생활 여러분 기대해 주실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 집중
오늘은 귀여운 뿜뿜 서희의 일기장을 들여다볼까? 8월 31일 수요일 날씨 맑음. 조반장, 이 녀석은 눈치를 반말 안 먹고 다니나?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난다. 똑똑똑 마음의 소리. 서희야, 무슨 일인데 그래?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반 반장 조반장 때문에 가끔 우라통이 터져. 이렇게 조반장이 눈치 없이 굴 때마다 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눈치 없는 친구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맞아. 뭐든지 프렌즈, 내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 방법을 생각해봐줘. 자, 방법은 요렇게, 요렇게. 친구들 안녕.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댓글도 남기고 싶다면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에 참여하는 방법. 하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뭐든지 해결단을 검색하고 앱을 다운받아요. 둘, 새로운 이용자 버튼을 누르고 이용약관에 동의를 눌러요. 셋,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입력해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별명, 이메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생년월일까지 입력하면 완료! 퀴즈도 풀고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뭐든지 해결단이 선물 팡팡! 와 진짜 조반장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역시 조반장은 우리 반의 분위기 메이커. 그러면 내가 더 재밌는 얘기 해줄 테니까 우리 끝나고 떡볶이 찜 어때? 콜콜콜.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야 써이, 너 쉬는 시간에 어디 갔다 온 거야? 너 똥 싸고 왔지? 뭐?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나 산책하고 온 거야. 에이 무슨 산책이야, 이렇게 휴지를 들고 있는데 무슨 산책이야 산책이야 무슨 산책이야. 잠깐만, 너 화장실에 오래 있는 거 보니까 변비래요 변비래. 조반장 너 진짜 아니라고. 그만해. 아 맞아, 그 써이 아침부터 배 아프다고 했단 말이야. 아 진짜? 써이야 너 배탈 난 거 아니야? 내가 같이 양호실 가줄게. 아 훈이야, 아침엔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 괜찮긴, 저런 얼굴이 너무 창백하잖아. 가서 약이라도 먹자. 아니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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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졌어. 아니 자꾸 괜찮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섭섭한데요? 훈이가 섭섭하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떨리지? 심장아 진정해. 써이야 너 진짜 괜찮은 거 맞아? 훈이야 근데 너는 어쩜 이렇게 친절하니? 누구랑 정말 다르게 친절하다. 야 써이야 내가 배탈 난 거 알았냐? 근데 너 진짜 배탈 난 거야? 조반장 제발 나한테 신경 좀 꺼주겠어? 이거 무슨 냄새지? 냄새? 어? 이거 식당에서 밥 하는 냄새 같은데?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써이 너 배 아프다고 했는데 방귀 꼈구나! 방귀 꼈대요! 조반장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아니라고! 농투도당! 농담! 농투도당! 아니 난 방귀도 안 꼈는데 다 있는 데서 눈치 없이 망신이나 주고, 눈치 없는 조반장 때문에 학교 다니기가 정말 너무 힘들다. 어 얘들아 수업 시작했다.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어 선생님 오신단 말이야.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앉아 빨리 빨리 수업 시작. 어 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떡. 어? 근데 진이야. 어? 오늘 우리 떡볶이 먹고 너네 집 놀러 가면 안 돼? 우리 집? 어 안 되는데. 오늘 할머니 생신이라 가족 모임 있어. 그 친척들도 오시기로 했단 말이야. 할머니 생신이라고? 할머니 생신이면 내가 빠질 수가 없지. 할머니께 가서 할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말씀도 드리고, 친척들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저는 진인의 반에 있는 조반장 인사 올려드리옵니다 라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간 김에 저녁도 먹고 뭐? 저녁까지? 니가 왜? 야야야야 써야 그리고 은희야 우리 진인의 집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같이 가자 뭐? 써이랑 훈이도? 나는 괜찮은데? 나도 괜찮아 진인의 가족 모임인데 우리가 왜 가? 우리가 우리가 누구야? 베프 아니야? 진인의 할머니가 나의 할머니 진인의 친척이 나의 친척 인사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니야? 어?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니까 아이고 인사는 무슨 인사 됐어 오늘은 우리 가족끼리 오붓하게 보낼 거니까 너희는 다음번에 초대해 줄게 알겠지? 잠깐만 진이야 너 설마 우리가 선물 사서 갈까봐 그러는 거지 그런 걱정하지 마 왜 그래 내가 부담되지 않게 빈손으로 갈게 빈손 어때? 우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조반장 SD오피스터 아니 해도 정말 너무하지 않아? 친구들이 싫어한다는 걸 대체 왜 눈치를 못 채는 거냐고 조반장 너 때문에 나는 정말 이게 온다구요 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지? 조반장 나는 모르겠는데? 왜 모르는 거야? 몰라? 난 몰라 똑똑똑 말매의 소리 조반장이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 하지만 조반장은 써희의 오랜 친구잖아 눈치 없는 친구가 상처받지 않고 알아채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 써희야 너 눈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 뭔데? 첫째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둘째 자기 위주로만 생각한다 셋째 분위기 파악을 못한다 소름! 조반장이랑 100% 일치하는데?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에? 갑자기? 자,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금방 맞힐 수 있을 거예요. 1은 4, 2는 7, 3은 6, 4는 뭐지? 친구들 지금 바로 모든 재결단 앱에 들어온 후 정답을 타닥타닥 입력해 주세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과연 뭘까? 눈치가 빠른 친구라면 맞힐 수 있는 문제야. 과연 정답은 뭘까?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 친구들은 다양한 답변을 해줬는데 9, 8, 1, 5 다양한 답변이 나왔네요. 과연 정답은? 바로 1이죠 맨 위에 1은 4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4는 1이 되는 거죠 오 나 맞췄다 얘들아 내가 생각보다 눈치가 빠른데 그럼 선물 받을 친구 나와라 평평 친구들 축하해요 그나저나 정말 고민이야 눈치가 없이 조반장이 행동할 때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내 생각엔 조반장이 우리 반의 분위기 메이커잖아 그러니까 이 재미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눈치가 없는 친구에게는 직접 눈치 챙겨! 라고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 직접 눈치 챙겨! 라고 말을 하라고?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퉁퉁 부은 것 같고 얼굴도 푸석푸석하지? 진이 너 어제랑 다르게 오늘은 굉장히 동글동글해졌네 그러면 맞아 보니까 너는 어디가 아파 보이지? 살쪘어 뭐? 살? 조반장!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뭐야 그게?
그래 그래. 내가 다이어트 중인데 나보고 살쪘다고 하면은 그건 너무 실례가 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조반장 눈치 챙겨. 눈치 챙겨? 내가 그렇게 눈치가 없었나? 난 모르겠는데 내가 눈치가 그렇게 없었나? 오, 생각보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좋은 방법이다. 야, 괜히 그러다가 상처라도 받으면 어떡해. 조반장이 눈치 없는 말을 하면 그냥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어때? 그럼 스스로 눈치채지 않을까? 갑자기 다른 얘기를? 아니, 어떡해? 바로 이렇게. 오, 훈이야, 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니, 어제 누나랑 싸웠는데 부모님이 나만 혼내시잖아.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기운도 안 좋아. 속상하고 기분도 안 좋았겠다. 네가 혼날 짓을 했으니까! 뭐? 뭐 뭐긴 뭐야. 누나 말도 안 듣고 누나를 괴롭히니까 당연히 혼나는 거지. 난 말이야, 우리 누나 말도 잘 듣고 누나 심부름도 했더니 누나가 나도를 뭐라는 줄 알아? 와, 우리 동생은 이 세상에서 참 좋은 동생. 아, 맞다. 조반장, 조반장. 너 숙제는 다 했어? 숙제? 어이, 갑자기 왜 숙제를 물어보지? 선생님이 이따가 숙제 검사한다고 했잖아. 다 했어? 어, 숙제는 이따 할 거야. 근데 갑자기 숙제 얘기를 해. 내가 또 눈치가 그렇게 없었나? 우와! 이렇게 말을 갑자기 뚝 끊으니까 더 이상 눈치 없는 행동을 하지 않네. 이것도 꽤나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딴 얘기를 하란 말이야. 아니야, 직접 눈치 챙겨라고 말하라니까. 아니야, 내 말은 맞아. 내 말이 맞아. 둘 다 맞는 방법인 것 같은데? 진이 말대로 한번 해볼까? 직접 눈치 챙겨라고 말해. 아니면 훈이 말대로? 갑자기 딴 얘기를 해. 둘 다 좋은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뭐든지 프렌즈 도와줘. 그러니까 투표 정말 많이 안 해주면은 섭섭한데. 자, 우리 친구들이 투표하는 동안 우리는 소피 루비 보고 다시 만나요. 이따 만나. 모해 학교의 조반장은 착하고 리더십 있는 친구지만 아쉽게도 눈치가 좀 없지. 마이스쿨 다이어리 제1장. 눈치 없는 친구를 대하는 방법은? 친구들 모두 투표했죠? 그럼 결과 한번 볼까요? 나와라 뿅뿅. 자, 눈치 없는 친구를 대하는 방법은 과연 뭐가 좋을까요? 눈치 챙겨라고 직접 말해야지. 갑자기 딴 얘기를 해야지. 아니야, 눈치 챙겨라고 말하는 게 내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 자,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눈치 챙겨라고 말한다를 더 많이 선택해줬어요. 좋았어, 그럼 친구들 믿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조반장한테 가보자. 친구들의 생각을 모아 최선의 선택을 향해 열어라. 집 가자. 가자. 잠깐만. 훈이야, 써이야. 우리 빨리 진이네 집에 가자, 빨리. 뭐? 어디? 너네 집. 우리 집에 진짜 간다고? 그렇지. 너희 집에 가면 너희 어머니께서 오늘 친척들 온다고 잡채해두셨을 거 아니야. 나는 잡채가 너무 먹고 싶거든. 잡채. 조반장! 눈치 챙겨! 뭐 눈치 챙겨? 아, 써이는 오늘 배탈 나가지고 음식 못 먹구나? 그럼 내가 써이 목까지 다 먹어야지. 오라! 조반장! 눈치 챙겨!
눈치챙겼어. 아니, 내가 뭐 눈치가 없는 건가? 어? 그래. 아니, 오늘 지인의 식구들끼리 모이는 모임에 우리가 가는 건 좀 실례인 것 같아. 아니, 나는 그냥 축하해 주려고 그런 건데 내가 또 눈치가 없었나? 응? 오, 그래도 이제 상대방을 좀 생각하는데? 좋았어, 좋았어. 우리는 내일 놀자. 내일? 그럼 내일로 진짜 놀 거야? 그럼 우리 내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어때? 역시 조반장은 못 말려. 좋아, 우리 내일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진이하고 훈이도? 그래, 그래. 좋아. 어, 예! 예! 떡볶이 먹기! 예! 먹으러 가자, 내일. 떡볶이. 서로 오해하지 않고 잘 마무리돼서 정말 다행이야. 맞아, 정말 다행이야. 조반장이 눈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소중한 친구라고. 다행이야. 이게 다 덕분이지. 그럼 선물 받을 친구 나와라. 뿅뿅. 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축하해요. 어머, 조반장이 일기를 쓰고 있네. 조반장의 일기장으로 들어가 볼까? 8월 31일 수요일, 급식은 쏘야. 나는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을 뿐인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눈치 없는 아이로 비춰졌나 보다. 다음부터는 상대방을 좀 더 생각하고 지나친 장난은 조금 줄여야겠다. 친구들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어? 어, 친구야. 성적을 깨는 아이들아, 담임선생님이다. 뭐든지 선물 타임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친구들. 지금 바로 뭐든지 해결단 앱에 접속해서 방송을 보고 있는 인증샷 보내주면 추첨을 통해 한 명의 친구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준비됐나요? 시작! 와, 감사합니다! 와, 학생인 줄 알았잖아, 나는. 깜짝 놀랐어. 누가? 조반장, 근데 너 몇 살이야? 나? 비밀. 봐라, 나 소리가 좀 많이 나 보이는 것 같은데. 아, 나 복학생 아니야. 형 아니야, 형? 복학생? 아니야, 나 복학생. 1, 2년생이야. 자, 그럼 생방송 누군지 선물 타임 당첨자 나와라. 뿅뿅. 우리 사랑공주 친구가 당첨되었네요. 와, 사랑공주 친구 하트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이 선물을 다 받아가는 그날까지 생방송 누구든지 선물 타임은 쭉 계속됩니다. 친구들의 학교 생활 그리고 친구 관계 고민을 뭐든지 해결단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마이스쿨 다이어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마이스쿨 다이어리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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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선물 맞고 뭐든지 자랑해. 오늘의 호해 주인공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나와라 평평. 제가 그린 미나를 소개합니다. 전설 속에 나온 까치와 호랑이의 이야기지요. 미나는 옛날 옛날 이야기랍니다. 우와, 우리 친구 너무 멋져요. 와, 그럼 우리 한번 우리 멋진 친구 모해 돌림판에서 어떤 선물 받고 싶나요? 그 전에 우리 친구 자기소개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 친구 자기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광역시에 사는 당연히 시은입니다. 아, 시은 친구 반가워요. 우리가 돌림판을 빨리 돌리고 싶었나 봐요. 자, 이제 물어볼까요? 자, 그럼 시은 친구 모해 돌림판에서 어떤 선물 받고 싶나요? 스펙트럼 스피커 만들기 세트가 갖고 싶어요. 스펙트럼 스피커 만들기 세트 좋습니다. 그러면 돌림판을 지니가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훈이가 돌렸으면 좋겠어요. 지니 언니요. 훈이야,
맞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니 언니가 돌려볼게요. 우리 친구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돌리고 선물 받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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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했습니다. 제발 제발 오늘도 친구가 원하는 상품을 지니가 뽑아줄 거예요. 아, 지니가 참고로 원하는 상품에 당첨된 적이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적고요. 한 세 번 정도 있는데 오늘은 다 일단 매치피커 오, 지난주 오래고요. 아... 어린이 퀴즈엔 눈에 퍼질 도넛이 아니라 당첨이 되었네요. 아쉽지만 우리 친구에게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시은 친구. 아름다운 그림 모습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다면서요? 네, 제가 꿈이 디자이너라서 그림 그리기랑 만들기를 좋아해요. 앞으로 꿈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우와, 디자이너가 꿈이라니 너무너무 멋진데요. 우리 훈이는 드럼도 잘 치고 섭섭해요.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춤도 잘하는데 혹시 그림 그리기도 잘하나요? 안타깝게 그림 그리는 거엔 소질이 없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럼 네 계속 진행해볼게요. 우리 시은 친구 앞날이 기대돼요.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친구 안녕. 자, 오늘 생방송 뭐든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목요일은 새로워진 코너 배걸 이슈 초스. 초등학생들의 특별한 관심사와 핫 이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내일은 머나먼 행성에서 온 주인공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본방 사수 안 하면 섭섭한데요. 어, 훈이야, 근데 오늘 마이스쿨 다이어리는 어땠어? 섭섭했어? 오늘 마이스쿨 다이어리는 너무 재밌었지. 다음 주도 너무 기대돼. 다행이다. 좋습니다. 상큼발랄 지니와 점점 더 훈훈해질 훈이와 생방송 뭐든지 애교 일단 안녕.